오, 파이트. 히터. 오케이. 도대체? 편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런커 펌스 스텝 양성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미들급 쇼어지깅을 위해서 제주 부속섬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조금 헤비한 장비를 가지고 대상어 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씨. 자. 일단 미들급이라고 하면은 라이트 쇼어, 미들 쇼어, 헤비 쇼어 대표적인 세 개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까지 네 개인데 이게 구분 짓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 로드 같은 경우도 한 루어 허용 그람이 100g 이하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30에서 100g짜리 이 정도를 보통 미들 쇼어라 그럽니다. 헤비 쇼어는 이제 50에서 한 200g 정도의 좀 무거운 메탈을 사용하는 낚싯대 같은 경우는 헤비쇼 그렇게 좀 나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소강 상태 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아침 피딩 시간입니다. 피딩 시간이고 조류가 들물조류라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영상이 잘 안 나오지만 본류대와 지류가 만나는 경계에 베이트가 몰려서 그 사이 쪽에 일단 공략을 해보는 걸로 하고 메탈은 아침이라 핑크색. 핑크색이 팽창하는 역할을 하는 색이라서 대상어종들에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 선택을 하고 이제 장비는 미들급 쇼어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안 되지. 자, 바다 상황이 양호합니다, 지금. 아침에 줄삼시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방금 일단 바닥에서 제빵어를 타겟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 피치에 반응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빠른 피치로 처음에는 활성도가 좋다는 것을 일단은 감안해서 빠른 피치로 가겠습니다. 방을 처음에는 빠른 피치가 좋습니다. 수심은 15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제빵 같은 경우는 좌우 슬라이딩 되는 지그 액션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선택한 지그도 좌우 슬라이딩 폭이 큰 지그인데 이렇게 좌우로 크게 액션이 나와주는 지그가 조금 어필력이 유리합니다. 방어한테는 조금 멀리서 빌 들어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아, 어제 요번에 캐스팅 올렸듯이 미들쇼어도 똑같이 캐스팅 하시면 됩니다. 자. 아? 하고 인. 자. 걸고 무겁다고 이제 한 버트 가이드 정도 해주고 걸고 그냥 편하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자, 충분한 비가 나옵니다. 지금 한 50m, 60m 정도 날아가는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비가 무겁다고 해서 캐스팅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조류가 괜찮습니다. 지금 공략하는 곳이
옆쪽으로 밀리는데 볼륨. 그쪽으로 지금 고기들이 조금 붙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베이트가 밀리는, 베이트는 조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쪽이 자 고기가 모일 확률이 높은 장소가 됩니다. 자 다시 해가 조금 올라와주면서 활성도 업되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캐스팅 그냥 편하게 쭉 밀어줍니다. 자, 이제 캐스팅이 자세가 좀 나오면은 이제 조금 힘을 붙여서 던져주십시오. 처음에는 살살, 그러니까 좀 힘 빼고 안 다칠 정도로만 살살 하셔도 비거리는 충분하고, 이제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시면 힘을 조금씩 붙여서 비거리를 조금만 더 늘려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닥에서 피치는 액션 원피치, 그 다음에 정간장과 스테이주는 그런 피치로. 먹을 시간을 조금 주겠습니다. 해파리가 엄청 많네. 오, 왔어. 봐봐, 빅베이트만 먹어. 자, 지금 옆에도 반응이 왔는데.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종이 궁금하네요. 최고 최고. 아 터졌다. 오, 최고! 뽑아 불러! 좋아! 좋아! 나 빼고 다 무네. 실력이 없네, 실력이 없어. 터지겠다. 찍어줘, 찍어줘. 도와줘야지. 제빵 많이 부시는데. 오케이, 다 왔어. 드롭봉, 데켜. 최고, 최고. 잘했어, 잘했어. 빠졌어요? 아.
빵도 빵은 전형적인 부시리 빵인데 순댁이 전형적인 광어야. 괜찮습니다. 자, 핑크에서 실버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100g짜리 가겠습니다. 이게 좌우, 좌우 슬라이딩 폭이 큰 지그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 지금, 아까 쓴 거는 여러 액션에 탁월한 지그고, 요거는 좌우로 슬라이딩이 굉장히 잘 되는 지그 중 하나입니다.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빛이 바닥에서 반응왔습니다. 와,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야, 일로 간다. 아, 터졌다. 아, 영어 파네. 터졌습니다. 아. 간만에 바이트인데, 이거 보십시오.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야, 매출 받았습니까? 야, 저 치워서 나르네.